설이 조금 오케이. 예. 자, 오늘 아침 시간에 확실히 이 다중인격 장애라는 질병을 연구해 보면 그야말로 영이 인간을 전적으로 지배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움직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뭐야?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저께 제가 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암이라는 질병이 생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암세포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누구나 살아있는 인간의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매일매일 낳는 줄도 모르고 암세포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 같지도 않는 병인데 드디어 T세포에 그 유전자가 생명파가 막혀서 꺼져버리면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다. 사실 우리도 우울증에 매일매일 걸립니다. 그렇죠? 엔돌핀 유전자가 매일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좀 우울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생명파가 막혀서 이 엔돌핀이나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물질들이 생산되지 않아서 못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다는 것은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아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죠. 왜? 뭐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생명파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약으로 주죠. 엔돌핀, 뭐 세로토닌 대용품을 이제 주는데 항우울제라고 그러죠. 근데 항우울제라는 약을 써도 잘안 듣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해서 최근에 이 자석, 이 자기파 치료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minds,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magnets, 뭐냐면 자기란 말이에요. 자석.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울증 환자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러한 자석을 가지고 이뇌 속으로 자기파를 보냅니다. 자기파를 보내는데 이 자기파의 어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 어느 유전자를 켜줄 것인가, 작동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달라지니까. 그 주파수를 조정하는 주파수 조절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조정하는 데 따라서 여기에서 주파수가 달라져.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자석에서 저기 눈이고 저 코, 여기 뇌죠, 이게 뇌. 그이 자석에서 자기 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켜지면은 거기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고 세로토닌이 생산이 돼서 기분이 좀 좋아.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뭐 15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집에 가면 기분이 괜찮아. 그러나 또 뭐예요? 또 사망파가 와, 그렇죠? 또 누구가 밉고 꼴
얼매기 싫고 걱정이 되고 분노심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또 점점 생명파가 막혀서 유전자 꺼지면은 또 우울증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12만 원 내고 또 이 치료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명파를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그 믿음의 관계죠. 관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맺는 거죠. 무엇을 믿음으로 맺어요? 그분의 품성, 사랑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관계가 맺어지면 생명파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울증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뭐 12만 원 낼 필요도 없이.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자, 이것을 이제 여기 이 파란 거를 뇌라고 합시다. 이 뇌에서 이 빨간 물질들을 생산이 됐는데, 어떤 그 영적인 메시지에 의하여, 아, 참 이 말을 쓰면 맞는 말씀이다. 아, 이 노래는 정말 아름답다. 아, 정말 감사하다. 진선미라는 이런 영적인 어떤 것을 느껴서 엔돌핀이 생산이 됐다. 그런데 생산이 되면 이제 이 세포를 T세포라고 합시다. T세포의 세포막이고 여기가 이제 T세포의 핵입니다. 이 핵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죠. 이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이 DNA 실이 쫙 풀려서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뇌에서 이제 엔돌핀을 생산해서 이렇게 생산해내면 엔돌핀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들은 다 어떤 그 고유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돼 있기 때문에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원자라는 것 자체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다 전하를 띠고 있어. 아시겠어?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는데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그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항상 뭐가 나가요? 예, 전자파가 나갑니다. 파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질을 만드는 이유는 그 물질이 필요한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이런 커뮤니케이션, 접촉과 모든 이 작동은 사실은 파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파동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있죠. 보면은 이게 T세포인데 이 T세포의 표면에 이런 안테나가 쫙 붙어 있습니다. 안테나. 이런 안테나들을 소위 수용체,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리셉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안테나는 이 수용체는 좀 다른 물질을 받아들이는 주파수가 다른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죠. 그런데 이제 이 수용체가 바로 이 엔돌핀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야. 주파수가 맞아. 수용체 주파수하고 이 엔돌핀 주파수하고. 그래서 착 붙으면은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세포 속으로. 여기에 있는 엔돌핀이 가지고 온 이거 뭐예요? 이 파동 신호, TV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를 우리는 신호파라고 그래요. 이 신호파가 전달이 되면은 이 수용체가 켜지면서 이 엔돌핀이 가지고
온 이 파동이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돼. 그 여기는 조그만한 약한 파동이 되기는 강력한 파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동, 이 신호가 점점 유전자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호가 유전자에 와 닿으면 이 주파수에 맞는 유전자만 어떻게 돼요? 다 켜집니다. 이렇게 activated gene. 자, 그래서 이런 파동이 며칠기를 혹은 아세칠기를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기쁨 파동, 아 성경을 배웠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 이 하나님이 직접 무슨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지를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모든 것을 배우고 돼서 정말 진리가 아름답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기쁨이 엔돌핀으로 변해서 파동으로 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은 무슨 파동을 날르는 거예요? 기쁨 파동을. 기쁨 파를 날라가지고 이 T세포에 붙어있는 이 그 기쁨 파동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지. 그 안테나를 통하여 이 기쁨 파가 드디어 유전자에 전달되면 이 유전자는 바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라. 그래서 쭉 가서 봅시다. 이게 쭉 따라서 보시면은 드디어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이 자연 항암제가 암세포로 가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씀 한마디, 진리, 아름다운 음악 한 곡, 정말 이쁜 뭐예요? 꽃 한 송이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구체적인 표시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저 꽃을 보면은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에도 여러 가지 미소가 있잖아요. 잔잔한 미소가 있고, 그리고 꽃도 보면은 잔잔한 꽃이 있고 또 띵 하는 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우리 뇌에 그런 각종 다른 파동을 받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하셨다 이거죠. 그 참 천재적인 디자이너야.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서 요런 색깔로. 그래서 이 꽃들도 이런 들꽃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이게 삐죽삐죽 올라온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 DNA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저게 그냥 우연히 저렇게 삐죽삐죽한 것도 아니고 그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색깔이라든가 이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알게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사랑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쭉 연구를 해서 다 이제 이 정도가 증명이 되는데 제 욕심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리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생각이 다 영이 조정하고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은 그
우리가 웃는다는 것도 결국 영이 웃게 해서 웃는 거라. 그렇죠. 사실 아까 아침에도 보여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한 것도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야만 내 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웃는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웃게 하시는데 그러면 웃게 하는 뇌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최근에 UCLA의 그 신경외과 의사가 뭘 발견했냐면은 우리 뇌에 웃음 센터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왼쪽 뇌는 소위 language center,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중추에 이 뇌세포들이 모였는데 얘들은 이 뇌세포들은 다 언어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근육, 입술 근육이라든가 혀 근육이라든가 목구멍 목젖 무슨 성대 여기에 가 있는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뇌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뜻하고는 상관 뜻은 내 말하고자 하는 마음 생각은 다른 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션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그 자체는 이 랭귀지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람을 마취를 시켜놓고 그 어느 중추에 전기 자극을 살짝 치치치치 하면은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그 참 재밌는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자극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 여러분이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왜냐하면은 이 입술과 이 모든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어떤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뇌세포가 작동을 해야 돼. 그걸 누가 작동시키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나면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되는 게 근육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뇌세포가 파괴가 어느 중추가 파괴가 돼도 근육은 멀쩡하거든요. 다 정상적인 근육이야.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한번 아버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 근육을 조절하는 뇌신경 세포가 파괴가 됐으니까 누군가가 그 근육을 조절해주는 신호를 여기 보내는 분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뇌세포를 통해서 이 신경을 통해서 이 근육을 조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제 조절하신다면 뇌세포가 여기 파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걸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마귀가 하게 한 거구나. 이래서 우리는 완전히 비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지고 있다 이거죠. 또 이제 어떤 센터가 있냐면은 이 기억 센터가 있습니다. 이 템포럴 로브라고 하는 측두엽이라 그러죠 아마. 여기에 어떤 부분을 닥터 와일드 펜필드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는 캐나다의 그 영웅적 의사가 있어. 캐나다는 이 펜필드 박사를 가장 캐나다 사람으로서는 캐나다에 사실 뭐 그렇게 인물들이 없어. 그런데 이 펜필드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이 캐나다를 빛낸 그런 사람인데 이 펜필드가 발견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요 이렇게 국부 마취를 하고 여기를 이 두개골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이 뚜껑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 열어서 뇌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 안 시키고도. 그럼 이제 환자는 의식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펜필드 박사가 전극을 찌찌찌찌 하면은 이 환자가 갑자기 박사님 그 베토벤 음악이 너무 멋있어요. 그 환자한테는 들리는 거야. 왜? 그 음악을 기억하는 뇌세포를 자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가 환청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 환청이 들린 이유는 사망파가 와서 어떻게? 자극을 하면은 막 들리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누가 나를 욕했어. 그럼 그게 한이 맺혔어. 그래서 그게 아주 기억에서 안 지워져. 그러면 그것이 입력되어 있는 뇌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어느 뇌세포에 무슨 기억이 저장된 줄 안다고. 정확하게 거기서 사망파를 착 보내면 아,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나 더 졸릴 땐 자야 돼. 그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졸리는 것도 졸림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아, 저분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내가 하고 있는데 생생하게 듣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이 딱 나오면 이런다고. 이게 다 전쟁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환자가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졸음이 쫙 쏟아질라 그런다. 하나님 이거 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성령이거나 악령에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존재다. 참으로 볼일 없는 존재라는 자체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그 증명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부분을 이제 펜필드 박사를 비롯해서 쭉 찾아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아주 재밌는 그 과학적인 그 얘기들이 나와요. 아, 되냐? 파워포인트 맞아. 파워포인트로. 오케이. 가만히 있어. 오케이. 아. 예, 벤자민 리베트라는 PhD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노벨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 간에는 뭐 저런 걸 갖고 노벨상을 주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우린 잘 모르겠지만은 예. 저 정도 가지고 무슨 노벨상을 다 주냐. 그래서 이제 진짜 실력 있다는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투표해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virtual Nobel Prize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실속 있는 노벨상 수상자, 닥터 벤자민 리베트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봐도 참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아. 네, 그렇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나? 자유의지를 연구했습니다. 크, 참 대단한 사람, 자유의지. 예.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논문입니다. 여기 리베트, 글리슨, 라이트. 그렇죠. 1983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브레인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은 브레인 사이언스, Behavioral and Brain Science라는 여기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썼었는데 예,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한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는 시시한 책 안 내준다 그렇죠? 이 뭐냐, Deceptive World of Subjective Awareness. 그래서 이 Mind Time이라는 그런 책을 이 벤자민 리베트가 썼습니다. 자, 이 논문 내용이 뭐냐? 누가 만화로 아주 잘 그려놨어요. 여기 이 기계는 뇌파 기계입니다. 이제 뇌파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 전선이고 쭉 해서 뇌파 기계에 들어가면 여기 뇌파가 이렇게 쭉 나오죠. 종이에 찍혀져서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기계냐 하면은 EMG, Electromyogram이라고. 이 근육이 착 움직이면 근육도 이 전기거든요. 착 움직이면 착 그 전기가 전파가 달라진다. 그 전 근육이 움직이는 전파가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점이 탁탁탁탁 나타나는데 시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내가 손을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고 있죠? 내렸다. 이것을 내리려고 결정했다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내리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동시에 착 내리면 내린 대로 뭐가 나올까요?
예, 예. 근육 근전도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 내에서 내파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에서도 내려 했으니까. 자, 그거를 찍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뇌파입니다. 뇌파인데 여기서 이제 뇌파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 요 시점에서 손이 뭐예요? 탁 이렇게 된 시점인데 요 전에 한 0.4초인가 한 전에 이미 그 뇌세포가 번쩍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이 손을 움직일 생각도 안 했는데 번쩍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온 자극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쫙 올라가서 번쩍 하는 거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진짜 손이 탁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 여기 이제 Nature Neuroscience 여기에 또 한 과학자는 이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전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존 딜런 박사. 준교수. 이건 최근에 2008년에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그러니까 전혀 의식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Unconscious Determinant 무의식 속에 이미 내가 이렇게 하기로 뭐예요? 결정이 무의식 속 내가 결정하기 전에 무의식이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거를 찾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이 와서 뭐요? 이렇게 해라 할 때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지. 자,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이렇게 보고 있다 왜 우리 저 TV 쇼에 보면은 뭐 퀴즈 할 때 딱 누르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걸 눌러라 눌러야 되겠다 하고 딱 눌렀을 순간이 바로 여기 0이야 0. 그렇죠? 영초 여기서 사람은 비실험자는 여기서 누른 거라. 그런데 누르기 전에 이미 뭐요? 이미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onset of predictive information. 여기서 벌써 이미 8초 전에 벌써 누를 것인가를 이미 이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미 뇌에서는 벌써 조금 있다 누르라 8초에 누르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 소위 이 뇌를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은 이것을 뇌 그 스캔이죠. PET 스캔. 그래서 내가 누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운동신경인데 여기서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자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프론탈 전두엽이죠. 여기서 눌러자. 여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드디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를 때 결정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이 겁나는 얘기요. 자 보세요. 그다음 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환자를 혈압, 그다음에 혈류 이렇게 이제 딱 측정계가 있어. 딱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지나가는 혈류, 피의 양에 따라서 피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편안할 때 혈류량이고. 근데 이거 이제 이건 실험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혈류량의 증가 몇 프로 증가했는가? 확대가 안 되는구나. 자, 여기서 4% 증가했다. 8% 증가했다. 이만큼 증가해서 몇 프로요? 28% 내지 30% 증가한 경우. 요거는 뭐 조금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자, 이게 무슨 실험이냐 하면은 무슨 실험이냐 하면 컴퓨터로 이 여러분 사진 촥 해놓고 순서대로 보여달라. 그러면 순서대로 보여주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아무 순서대로도 좋다. 그럼 컴퓨터 지가 척척 순서를 바꿔가면서 보여주잖아. 그 소위 무작위적, 랜덤 셀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요게 1초, 2초, 3초, 여기가 0초죠. 요 순간에 요 0초에 뭐가 나타나면 환자의 눈앞에 사진이 나타나. 컴퓨터 사진이, 스크린에. 근데 두 종류의 사진이 나타나. 한 종류는, 참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편안한 사진들이 나타나고, 또한 종류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은, 끔찍한, 막 이런 거야. 사진, 막 이렇게. 그 혈류가 증가할 거야, 안할 거야. 그렇죠? 혈류를 증가시키는 끔찍한 장면을 찍은 사진과 혈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내 마음을 평정시키는 편안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 실험하는 과학자들도 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왜? 컴퓨터에다가 뭐라 그래 놨으니까. 랜덤 셀렉션 무작위로 보여라. 그래 놓고 이제 혈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진이 나타나는 시점은 요거야, 여기야. 아시겠어요? 0초인데 보세요. 여기에서 끔찍한 평안한 사진이 나타날 땐 이거야, 이거 혈류. 혈류가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해. 혈류가 증가 안 해. 안 한대. 끔찍한 사진이 여기에 나타나기 몇초 전이요?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마이너스 3, 4초 전부터 혈류가 지가 올라가는 거야. 아직도 사진을 보지도 뭐요? 안 왔는데. 환자는 몰라. 무슨 사진이 나타날지. 그런데 끔찍한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만 저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저는 이 결과를 딱 보고, 그래, 맞았어. 그래서 이제 벌써 여기서는 뭔가 예감, 이번에는 끔찍할 것 같아. 그것도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이 다음에는 끔찍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이 딱 나타나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위 readiness potential 혹은 expectation wave라고 부릅니다.
어떤 무엇을 기대하는. 이 참 놀라운 얘기죠. 그저 이제 이런 사건은 이런 현상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나.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놀래켜 주려고 왁 하려 그러면 벌써 왁 하기 전에 뭐요? 왁 그런다고 그렇죠. 뭐 예감이 뭐요?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키려는 사람이 도로 놀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식으로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몰라도 알 수 뭐요 있도록 돼 있어. 왜? 영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영적인 이런 에너지, 영파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뭐요 초월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름 뭐요 MC 자성이다. 이 C 자성, 이 빛의 자성의 속도를 내줄 수 있는 에너지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요? 아니라 이것은 영의 에너지다. 영적인. 이거는 초인간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와 이 물질이 같이 있을 때는 속도가 빛의 속도 자성이 되면서 그냥 이 물체 자체가 없어지면서 에너지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력, 그 마술 사단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C 자성의 에너지가 있으면 C 자성으로 물체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이 사단의 에너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뭐요? 그 영적 세계의 에너지다. 이 영적 세계의 에너지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뭐요? 나의 뭐요? 10년 전 내가 나타나는 거야. 아, 10년 후에 내가 지금 아시겠어요? 그리고 천년 전에 내가 천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영적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차원이 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자유가 없죠. 이 3차원 우리가 아무리 지구상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봐야 저 위에서 보면은 감옥이야 여기는. 아시겠어요? 생각의 자유도 없고 우리는 맨날 땅에 붙어가지고 댕겨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예요? 진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날아다닐 수 있단 말이야. 중력이고 뭐고 우리는 영향을 뭐요? 안 받는 세계가 영적 세계거든. 물질적인 물리학적인 에너지는 그 에너지는 차원이 낮은 에너지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할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근데 50년 전에 돌아가셨다. 지금 울산 그 동네가 어디요? 그 저 병영 말고 저게 저 그 저 저 우리 그 그 그 뭐야? 정도 아니고 그 저 치과 그 저 성안도 그 성안 치과네. 그 길 건너편 산이 있잖아. 백양사. 아, 백양사.
아, 배 항사 그 근처 이제 묻혀 계시는데. 그게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 안에 절 있고 산 있고 소나무 있는데 이제는 막 그까지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이제 뭐 울산 경찰서가 다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근데 50년 전에 묻혔어. 지금은 뭐 이제 흙이 다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해주신 사랑,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 에너지는 아직도 유효해. 그렇잖아요. 왜? 지금도 그 할머니의 주파수와 딱 내가 내 주파수를 맞추면 그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 그 쉬고 할머니는 50년 전에 돌아가셨으나 할머니 뇌에서 나온 그 사랑파는 아직도 내가 주파수만 맞추면은 뭐예요? 내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실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거는 할머니 자신이 아니야. 할머니의 영이었어.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으로 이 손자를 사랑하신 그 영은 실제로는 할머니의 영이 아니잖아요. 할머니야 뭐 흙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 할머니가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이 손자를 사랑하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우리 몸은 없어져 버릴지라도 우리가 한 사랑은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식으로 발산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리 오래된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부인은 한국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뉴욕으로 출장 가서 아무도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절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예? 그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왜? 남자 생각으로는 알 리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혼자 남아 있는 부인은 뭔가 남편이 나쁜 짓을 할 때와 안 할 때 한국에 남아 있는 부인의 감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그 나쁜 영적 에너지가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국 뉴욕에서 나쁜 짓 해도 금방 시공을 초월해서 부인의 뇌로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어? 예. 예.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데 예민해. 그런 이제 소위 그런 나쁜 영적 느낌을 육감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육감이 이상해.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영적 느낌을 영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감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육감은 오감 다음에 육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쁜 영적 느낌입니다. 그건 내가 왜 이런 걸 느끼는지 모르게 그냥 느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전화해. 여보, 당신 잘 있어? 그러면 남편이 놀래. 잘 있어. 전화 끊고 나서 목소리 또 이상하잖아. 여자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알보면 안 돼. 여자는 그 면에서 훨씬 뛰어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자를 속이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결혼 전에 이 저 신랑들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럼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없다. 어느 날인가 지붕 위에서 누가 뭐예요? 다 방송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시겠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0장을 보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이 무의식의 세계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영파의 세계,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요새 이제 이런 거를 이런 데이터가 자꾸 나오니까 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신경 연구가들이 신경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뇌파라는 것은 뇌가 활동할 때만 뇌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뇌가 활동할 때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다. 그래서 의식만이 뇌를 활동하게 하는 건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요새는 뇌 기능을 측정하는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딱 보니까 의식이 전혀 없는 전신 마취가 된 상태 하에서도 뇌들이 막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의식이 있을 때 뇌 활동을 100%로 합시다. 그럼 그 100%는 무의식 플러스 뭐예요? 의식 이거로 100%예요. 그렇죠? 무의식 플러스 의식, 의식이 아니라 유의식이죠. 그렇죠? 무 플러스 유 플러스 100%다. 이렇게 하세요. 읽어줘. 그러면 이 유가 과연 몇 프로냐를 알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시켜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유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무 이퀄 몇 프로 나온 줄 알아요? 95%보다 더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의식이라는 것은 5%이네. 그러니까 95%의 무의식 안에서
모든 중요한 상황이 결정되고 있다 이거야. 그 세계가 영의 세계다. 아시겠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야. 까불지 마라. 응. 응. 그러니까 뭐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무의식에서 뭐예요? 미리 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내가 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전혀 뭐예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벤자민 리베트가 자유의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리베트의 그 리베트의 실험을 그냥 표면대로 받아들이면 자유 의지는 없다 아닙니까? 없다 아닙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자유 의지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에 대하여는 자유지가 없어. 없어. 근데 자. 근데 벤자민 리베트가 뭐를 발견했냐? 이제 이것이 벤자민 리베트가 아주 정말 제가 과학자요, 철학이 있는 사람. 철학자 같이 안 생겼습니까? 그렇죠. 네. 과학자 같이 별로 안 생겨. 철학자처럼 생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하면은 아 여기서 영이 지시하는 대로 하자 하고 느끼는 순간이라며 이 빨간 선이 요거는 불과 몇 초 전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눌렀을 때고 눌러자 하고 이게 요 이 공간이 한 1초밖에 안 돼. 눌러자 하고 눌렀을 때 이 눌러자 하고 눌렀을 때 이 시간이 있잖아, 이 시간. 그렇죠? 이 시간. 이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이거지. 왜? 그 시간 안에 아니요. 뭐 미안합니다. 이 시간인데 여기. 요 시간. 여기에 요 한 요거 한 1.5초 정도 되겠죠? 이 1.5초 간격이 있잖아요. 눌러자. 이 눌러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미 시킨 거야, 영이. 그렇죠? 예. 네. 시킨 건데 눌러자 해서 눌러자 하고 일단 결정을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 누르기 전까지 이때 그 기간이 자유의지가 있는 기간이에요. 했다가 취소 아마 안 누른대 그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 갭이 있다. 그래서 저 갭 그 뭐라 그러나? 시간에 뭐예요? 차이가 그 간격이 시간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아니 이건 안 돼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지. 아, 아버지 잘하셨어.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이 여러분 참 현대 의학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밝혀놨는데 참 답답한 거는 뭐냐?
이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 다 밝혀놨어. 밝혀놨는데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 그 파워포인트 자료. 번째로 오케이. 아, 메모리. 잠시만. 아, 여기는 없구나.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메모리. 찾아왔네. 아, 브레인 메모리.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착 프리드라는 이 사람이 지금 오늘날 현존하는 신경외과 의사 중에 최고입니다. UCLA 신경외과 과장인데 유대인이죠. 이착 프리드. 이 사람이 지난 2008년 사이언스 잡지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무슨 논문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뇌세포가 다섯 개가 있다. 이게 뇌세포를 합시다. 뇌세포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새는 얼마만큼 발달했냐면요. 이 뇌를 뚜껑을 열어놓고 뇌세포 한 개 한 개를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이거 참 희한한. 자, 그러면은 뭘 발견했냐면은 여기 이제 다섯 사람이 앉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1번 뇌세포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야. 하는데 그래서 이 닥터 이착 프리드가 전극을 가지고 3번을 찌찌찌찌 하면은 이 환자가 뭐라 그러게? 아, 그 사람이 생각나네. 이래 가지고 뇌세포 한 개 한 개마다 하나하나를 기억한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 굉장한 발견이죠. 자, 그래서 5분을 찌찌찌찌 하면은 아, 이 사람 기억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난다는 것도 찌찌찌기야. 영의 자극이야. 찌찌찌찌찌찌.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서 이 뇌세포 하나하나에 전극을 연결해가지고요. 이 뇌세포의 전기적 활동상황을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무도 기억 안 할 때는 모든 뇌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이 편안해. 이렇게. 여기도 편안하고. 편안해.
근데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다섯 사람 중에 아무나 떠올리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봐. 그러면은 이 환자가 이 사람을 떠올리기로 뭐예요? 결정을 했어.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한 거야. 결정을 하는데 누가 먼저 알 수 있게 누구를 떠올릴 건가? 예? 예? 의사가 먼저 알아. 왜? 이 4번 이 뇌세포에서 뚜벅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 결정했다고 하기 전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거는 그 환자로 하여금 이 사람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4번에다가 찔찔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기 측정기에는 벌써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 아직도. 아니 환자는 이 사람 그 결정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미 영이 결정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쏙 이러다가 찌찌찌 이런다고. 그러면 이쯤 와가지고 환자가 아 이 사람 그런다고. 그럼 의사는 벌써 이거 보고 뭐요? 이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이만큼 밝혀졌으면은 아 영이구나. 시간과 공간을 뭐요?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땐 이게 뭐 아마 제가 이거 들춰낸다고 얼마나 욕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인류과학 논문집에 제출해가지고 이게 발표가 된 건데 internally generated reactivation of single neurons in human hippocampus during free recall. Free recall이라는 것은 네 자유대로 아무나 한번 기억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 다섯 사람 중에 네 마음대로 그걸 free recall이라고 합니다. 그 free recall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Internally generated reactivation.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뇌신경 세포 중에 이 reactivation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네.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났는데 그거를 발견했다 이거죠. 했는데 그럼 그게 왜 일어났느냐? 그런 현상이 자, 여기 보시면 this reactivation 이거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an internally generated neuronal correlate.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external이 아니고 external이라면 외부에서 들어온 이상구는 지금 external energ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과학자는 뭐예요? 안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지. 그 뇌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싫은 거야. 아, 이것을 하나님이 그 과학자 눈에 이미 뭐요? 보여준 거 아니야. 그 리베트라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 과학자들은 뭐 하나님이니 영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잘리니까. 리베트는 이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해서 이 사람은 외과에서는 자꾸 째기만 해가지고 철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러네. 이거 뭐 내부적으로 그런 자극이 생기는 몸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야, 나는 놀랬다.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뇌신경세포 자신이 이렇게 할 리는 뭐예요? 없다. 뭐든지 이런 전기적 에너지가 갑자기 쫙 이 스파이크죠. 그렇죠? 피크라고 그래요. 이 피크 올라가려면 분명히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돼. 그거는 법칙이야. 간단한 법칙이야. 근데 그 법칙을 어기면서까지도. 근데 이거 이런 논문 읽는 사람들은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되게 무신론자들이니까 내부적으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을지 몰라. 아시겠어요? 예. 이 굉장한 발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우리 같이 뭐 이런 분들한테 비교하면 우리는 공부도 뭐 한 것도 아니죠. 우리 지은정 교수 정도 돼야 이제 이런 사람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뭐 근데 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실험 논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자, 기도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과학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구조와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으로만 그 이치로만 정말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밀한 기계인 인간 구조는 과학적이 아니신 분은 도저히 만드실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주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또 영적 에너지가 존재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